지금도 이렇게 다가가는데 이거 봐. 오, 이게 뭐 이렇게 속도가 급히 붙나?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최적화된 건 아니에요. 이건 아, 이거 왜 벌써 떨어졌어? 발은 지금 칼발로 들어갑니다. 거의 빡빡하게 들어가네. 잘 안 들어간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2열 거주성은 뭐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고. 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린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폴스타 4 싱글 모터예요. 이 차는 뭐 디자인이 다 있지. 이야, 앞모습도 멋지지만 얘는 이쪽에서 봐야 제대로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 유리가 없어. 저 카메라로 봐야 됩니다. 카메라룸이라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반 거울로 해서 내 얼굴을 보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외에는 카메라룸이라도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로 밝기 조절, 높낮이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제가 노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이런 카메라룸으로 바로 쳐다보면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약간 그 포커싱 초점 맞는 시간이 뚜두두두두두 찰나가 딜레이가 있는데 얘는 좀 빠르네. 이게 젠팩이라는 독일 회사 제품을 썼다고 하는데 뭔가 이것도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쿠페처럼 어설게한 뒷모습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지금 보시라고 켜둔 건데 후방 안개등 요 자리에, 그리고 후진하면은 후진등도 이쪽으로, 아 후진등은 요거 후진등이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네. 이런 소리가 나고. 이 소리도 달라졌네, 축대랑. 폭이 2m나 돼가지고 도로에서 다닐 때 보면은 뒤에 특히 쫓아갈 때 보면은 확실히 이게 차 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차선을 달리는 걸 보면 꽉 차서 달리죠. 뒤도 훨씬 넓어 보이고. 이 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를테면은 우르스? 자, 바로 앞에 우르스가 있는데 이것 폴스타 4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디자이너가 차를 디자인했습니다. 너의 상상력을 모두 발휘해봐. 그런 주문을 받고서 그려낸 자동차가 그대로 이렇게 양산이 된 것처럼 아주 파격적인 생김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뒤가 어슬썰기한 SUV들은 2열 헤드 공간이, 2열 머리 공간이 많이 좁잖아요. 얘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앞에도 보면은 이 앞에 윈드실드 라인이, 윈드실드가 많이 빠져있잖아요. 이런 거는 역시나 그런 EV6 생각도 나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비율 뭐 이런 거는 약간 뒤를 쿠페처럼 깎은 SUV인데 그러면서도 이런 실내 공간을 최대한 빼려고 하면은 최적의 그런 라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인 SUV의 측면 실루엣인데요. SUV 쿠페라고 하면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단순히 10필러만 앞당기는 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랬을 때 2열 탑승자의 헤드룸 공간이 조금 부족해지고 전방 시야가 좀 제약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스타4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에 윈도우 시작점을 더 미루고 그 프론트 노즐을 공기 역학 증대를 위해서 조금 낮췄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가 핵심인데 여기 2열에 있는 그런 헤더를 뒷공간을 좀 넓히면서 더 낮고 그러면서도 치아를 더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왜 이런 솔루션이 있는데 여태까지 사람들이 안 했냐라고 보면 지금 이 뒷유리가 사실 면적은 넓더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코페에서는 후방 시야가 이렇게 되게 제약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디지털 미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창의적인 디자인을 실제 차량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은 아시는 분들이 짐작할 수 있겠는데 카드키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면 문을 잠그고 열 수 있다. 물론 실물키도 있어요. 차를 출고하는 소비자는 카드키 한 개, 실물키 한 개를 받게 됩니다. 추가도 가능하죠. 이 키로 무엇을 할 수 있냐고요? 도어락 해제와 시동 거는 것뿐만 아니라 웰컴 굿바이 세레머니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참 멋지죠? 앞모습을 좀 살펴보자면 이것, 이제 토르의 망치, 그 볼보 헤드램프 데이라이트가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분리가 됐죠. 그래서 폴스타 2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올 이제 폴스타 차들은 폴스타 3도 그렇고 5, 6도 그렇고 폴스타만의 그런 디자인 정체성이 확실해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포지션 라이트 유닛, 이런 것도 다 써있네. 이게 폴스타가 확실히 디자이너가 수장인 만큼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여기도 픽셀 LED 테크놀로지,
이거는 그 전에 폴스타 2에서도 봤었던 심도 조절, 방향 조절 다 하는 그 헤드램프고, 휠은 뭐 공력 에어로 휠이니까 이해해주죠. 이런 모양은 앞뒤 타이어는 공통으로 2호, 4호와 21인데 엄청 두껍잖아요. 크고. 근데도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승차감 좋습니다. 폴스타 2 페이스리프트 때도 승차감 너무 좋아져가지고 개인적으로 진짜 차를 사야 되겠다, 이거는 사도 되겠다 생각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던 차기도 한데, 걔랑 비교를 하면은 이 커진 덩치나 무게감 이런 것 때문에 제 기억으로 폴스타 2 페이스리프트가 좀 더 그런 편한 승차감이었거든요. 앞에 앉든 뒤 운전을 하든 뒤에 앉든 동승을 하든. 얘는 지금 오늘 뒷자리는 못 앉아봤습니다만 앞자리 운전하면서 느끼는 승차감은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패밀리 SUV로 쓸 수 있는 승차감이고. 자, 트렁크 공간들 궁금하실 텐데 이 정도면은 뭐 중형 SUV치고는 괜찮은 게 아닌가. 바닥도 여기 공간도 크고요. 바닥을 더 깊게 쓸 수도 있어. 시트는 4:6으로 접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더 넓게 많은 걸 쓸 수가 있겠고 많은 걸 실을 수가 있겠고요. 프렁크도 있습니다. 근데 BMW처럼 두 번 당기는 방식이죠. 들어보면 뭐 케이블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삼각대도 여기 있고요. 워셔액 여기다 넣는 곳. 저런 와이퍼도 에어로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만 감쌌네. 마감이 좋아. 이번에 폴스타4는 또 느꼈지만 폴스타가 정말 그런 마감 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선 볼보 이상인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좀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려는 것 같아. 더 프리미엄. 이런데 도어 포켓 안에 마감된 것도 구직포 두른 차들 요즘 만나기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둘렀다.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게 2열 공간일 것 같은데 바로 보죠. 문은 뭐 넓게 열리진 않지만 이 정도면 근데 드나드는 건 문제 없겠어요. 야, 눈에 띄는 거 이 스피커 커버. 이게 전체가 스피커는 아닌데 여기에 있을 거고 여기 몇 개가 있긴 있나 봐. 그리고 여기도 오디오는 이거 하만 카돈인데 이 하만 카돈 오디오를 선택하려면은 나파 가죽 시트를 골라야 됩니다. 아, 이거 왜 벌써 떨어졌어. 모노 매트리얼 100% PET 이런 것들이 참 재밌어요. 그리고 폴스타는 이 문고리 금속 마감을 금속을 참 잘 다루죠. 얘네도 발 올리는 게 좀 높다. 이거 이 유리는 훌륭하죠. 근데 여전히 선쉐이드가 전 따로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폴스타 4 같은 경우는 5인승이지만 맞을 뻔했네. 이걸 내리면 진짜죠. 여기 만듦새가 너무 좋아. 이 센터 암레스트를 내리면 완전 GT예요. 공간적인 것도 이 헤드룸 보이시나요? 이 헤드레스트도 지금 한 단계, 두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거 날개 방식이라서 이 헤드레스트도 접을 수 있는 거. 많이 폭이 많이 접히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있으면 머리 가눌 때 멀리 갈 적에 머리 놀지 않게 좋죠. 이 옆에도 이 바가 두껍지만 그럼에도 시야는 훌륭한 편이고 창문은 다 내려가진 않아요. 그리고 두껍습니다. 이중 접합은 아니고 비필러에도 송풍구가 있어. 가운데는 물론이고 얘도 그리고 타이칸처럼 저 송풍구가 뒤는 물리조절 방식인데 앞에는 저 디스플레이, 거대한 디스플레이로 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거는 플러스 옵션에 들어가는 건데 에어컨도 3존으로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디오도 여기서 재생할 수가 있고요. 이 하만 카돈 오디오가 너무 좋아서 이것 때문에 이 나파 가죽 시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600만 원이었나? 몇백만 원이었지? 그리고 독서 등을 여기서 켜고 끌 수도 있다.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이렇게 있죠. 그리고 설정은 밝기 조절인데 그리고 시간도 조명 타이머도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가 이 폴스타4가 2열 송풍구는 물리 버튼이거든요. 물리 레버가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이 비필러도 마찬가지고 앞에는 근데 저 거대한 디스플레이 안에서 풍량, 풍향까지 다 조절해야 된다는 거. 이건 뭐 그래도 좀 물리 버튼이 좋습니다. 여기도 써 있잖아. 폴스타4 100% 트레스드 레더 애니멀 웰페어 시큐어드. 뭐 이게 동물복지 뭐 그런 뜻이겠죠. 발은 지금
칼발로 들어갑니다. 거의 빡빡하게 들어가네. 잘 안 들어간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열 거주성은 뭐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거 얘가 이열 시트 리클라이닝이 버튼으로 돼요. 이열 시승기도 보여드리면 좋겠으나 오늘은 제가 혼자 온 관계로 이열은 못 보여드리는 점 아쉽습니다. 폴스타4의 백미는 인테리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인테리어의 버튼이 이 볼륨 조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심지어 비상등은 여기에 위에 있고요. 독사등이라든지 코넥트, SOS, 핵심은 어쨌거나 이 화면인데 이 화면에 설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폴스타2랑은 다르게 여기 5분할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지도를 완전히 크게 쓸 수도 있고 쪽에서 3분할로 쓸 수도 있고 아주 미세하게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5분할. 그리고 뭐 이거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가젯을 저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좀 기다려보면 기다려보죠. 뭔가 지나가더라고. 오! 폴스타가 지나가죠?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참 폴스타다운 게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정보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재밌잖아. 그냥 글로벅스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이거는 추후에 아리아 기능 이용해서 뭐 저기 들어갈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봐야 할 것 같아요. 공간은 넣었습니다. 이 마감 봐, 좋아. 근데 그리고 무선 충전은 여기 여기인데 이 카드 인식하는 데가 여기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동 걸 적에는 물론 무조건 카드를 여기다 대야 돼. 그 다음에는 빼도 됩니다. 근데 이거 좀 불편한 것 같아. 글러브박스를 지금 여기서 열었지만 이 바로 가기에 보면은 자주 쓰는 메뉴들 있죠. 그건 여기다가 넣어놔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밀어 접기도 할 수 있고 테일게이트 열기도 되고 닫는 것도 됩니다. 사이드 미러 조정도 여기서 하는데 아 이건 좀 비직관적이야. 보세요. 왼쪽 미러를 조절하면 여기 화살표가 있어서 이걸 누르면 될 것 같잖아요. 안 돼. 이걸 눌러야 돼. 그리고 또 이걸 누르면 요 가운데 걸 누르면 오른쪽 미러로 가고 여기서 그냥 해결해주지. 터치가 되는데 말이야.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높이 조절이나 이런 것도 다 여기서 하는 거고 스티어링 휠 조절조차도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고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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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 메모리 기능이 있겠지. 아 여기 시트 메모리 기능도 이쪽에 있고요. 얘 마사지가 참 시원합니다. 누르는 게 그래도 꽤 강하게 눌러줘요. 위트론 GT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강하게 눌러준다. 그리고 오디오 이것도 재밌는데 헤드셋 있죠? 이거를 프라이빗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오디오를 운전석 헤드셋 스피커로만 제한을 해요. 그리고 이퀄라이저도 동적 부드러움 음성 사용자 중에 이렇게 구분해놨네. 어시스트는 이렇게 알기 쉽게 아이콘은 참 예쁜 것 같아요. 이 폴스타4의 아이콘들은 참 예쁜 것 같고 주행 그리고 스티어링도 가볍게 무겁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원페달 드라이브는 여기서 이렇게 낮음 표준 표준은 제일 센 거 낮음은 중간 그리고 아예 꺼버릴 수도 있고 표준으로 하게 되면 거의 그 우리 골프카트처럼 악셀 오프하면은 제로까지 떨어뜨립니다. 낮으면 제로까지는 안 가. 여기서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요 지금 표시 보이죠?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된 거고 눌러보면 꺼지는 거고 계기판이 요만한데 보여주는 정보가 심플하면서도 직관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걸로 다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건 좀 이것도 뭐 적응의 문제일 수 있겠어. 자, 요 메뉴를 누르면 내비게이션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자,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백버튼은 이겁니다. 그래서 조정 트립 정보 한번 볼까요? 지금 19kW시 퍼 100km니까 한 5 정도 되네요. 1kW시당 5km가 넘게 가는구만.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511인가 그렇죠? 충분히 그 이상 갈 것 같고 600km 갈 것 같아요. 싱글 모터는 81%에서 486km 갈 수 있다고 나오네.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요. 수납 공간 있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 이 용도는. 그리고 이쪽에 C타입포트 두 개가 있는 센터 콘솔 박스가 있습니다. 폴스타4
주행해 보겠습니다. 아, 또 키가 없다. 그래. 이 시동을 여기다 해야지 걸려. 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좋아. 얘도 SUV니까 이런 오프로드. 아, 이 어라운드뷰 카메라는 화질이 엄청 좋아요.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차도 내가 돌려서 볼 수도 있고, 바닥까지 투명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오른쪽을 볼 수도 있고 앞을 볼 수도 있고 왼쪽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카메라를 보면은 좌우를 카메라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나 돼. 그리고 이 컬럼식 기어 셀렉터는 이전에 폴스타2는 여기 있었잖아요. 걔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작동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좀 더 고급스럽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차는 지금 출력이 272마력이죠. 환산하면. 지금 물어봤더니 주문은 듀얼 모터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타보니까 싱글 모터에도 충분한 것 같아. 제가 지금 프라이빗으로 했더니 이 내비게이션 안내도 여기서만 나와요. 보통 GT의 전통적인 정의는 2인승이면서 짐을 가득 싣고 멀리 편히 빨리 갈 수 있는 차를 GT카 그랜투어러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4시터, 5시터지 5인승인데도 충분한 적재 공간과 이 정도면은 고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고성능? 충분한 성능이라고 하죠. 충분한 성능이어가지고, 그리고 정숙성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뛰어나서 피로도가 적을 것 같아요. 폴스타4를 기다렸던 소비자라고 한다면은 승차감적인 부분이 궁금하실 것이고, 옵션은 그리고 뭘 집어넣으면 좋겠냐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칼라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칼라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골드 칼라를 가장 기대했었는데, 오늘은 시승차 중에 골드 칼라가 없어요. 얘가 지금 흰색이랑 골드만 40만원을 더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흰색은 예뻐요. 아주 사이버틱한 게 더 극대화된 것도 있고, 그리고 실버, 실버는 폴스타2 때도 저도 차를 그때 막 진짜 뽑을 생각에 마그네슘이랑 막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 실버는 얘한테도 잘 붙는 것 같고, 아무튼 칼라는 그렇다 정도고, 옵션은 플러스 옵션, 플러스 패키지 그것만 집어넣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 272마력인데 주행 가는 거리랑 출력적인 부분에서 전기차라는 특성을 감안하면은 초반 출발할 적에 가볍게 튀어나가는 거 있고, 그리고 매끈한, 이 차는 지금 주행 질감 자체가 굉장히 매끈해요. 보들보들해요. 지금 2.5의 21인치 휠타이어인데도 승차감이 이렇게 보들보들 맨질맨질 개미 똥구멍 같아서 패밀리 SUV를 쓰기에는 충분하겠다. 싱글 모터도 그게 있고, 승차감은 얘는 지금 이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는 없거든요. 드라이브 모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회생제동을 원페달 드라이브를 강하게 하냐 아니면은 뭐 약하게 하냐 그것만 조절할 수 있거든요. 뭐 핸들 무게감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하거나, 그래서 어떤 서스펜션이 달라지거나 가변은 아닌데, 이 정도 승차감이면 운전자 입장이든 아니면은 동승자 뒷자리 탑승자 입장이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더 경쾌했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 지금 임시 일반 포장이잖아요. 임시 포장이잖아요. 지금 이런 데를 달리는데도 이 정도면 뭐. 이 시트가 그리고 엉덩이 그 두께가 아주 두꺼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그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게 있어서 착자감은 괜찮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이전에 폴스타2와 마찬가지로 들어갔는데, 근데 지금도 이런 꼬부란 길에서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좀 빨리 급히 개입을 하더라.
그렇게 조향을 하더라. 지금 같은 경우도 저는 저 연석으로 달려가는 그 기분이 무서워서 미리 조향해서 좀 수정해놓고 들어갔는데, 얘는 좀 더 다가가서 조향을 한다, 이 말이죠. 지금도 이렇게 다가가는데, 이거 봐. 오, 이게 뭐, 이렇게 속도가 급히 붙나?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최적화된 건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업데이트를 한 번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이 폴스타 측에서.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매끄러워지고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고속화도로도 달리고 이런 도심이 아니라 이런 읍내죠. 불악길, 읍내길도 달려보고 했는데, 폴스타 4 같은 경우는 요만큼만 달려도 진짜 기다렸던 분들은 차 받으면 많이들 만족하시고 좋아할 것 같아요. 일단은 재밌는 요소들이 참 많은 차예요. 저 리어글라스가 없어서 불편한 거 없냐라고 하시면, 물어보시면 뭐 괜찮은데 이런 때가 걸려요. 물론 이걸로 지금 다 커버가 되고, 내 얼굴 뭐 이빨에 뭐 꼈거나 코털 이렇게 나온 거 보려고 할 때도 이거 해서 그냥 보면 되거든. 근데 이런 때 있잖아요. 뭐 옆에 무슨 일이 발생했어, 또는 뭐 어떤 멋진 차가 지나가,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봤는데 뒤가 막혀 있단 말이지. 이런 때, 이런 때는 뭐 불편한 게 한 가지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는 괜찮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황금 벌판이네. 폴스타 4 싱글 모터 주행은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